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또 이렇게 귀한 집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지고 또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소원교회 구원받은 식구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창세기 49장 찾겠습니다. 예,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을 제가 일부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복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찾겠습니다.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스라엘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리로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어제는 야곱의 유언 가운데 르우벤과 시므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제 배우면서 이 두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에서 상당히 축복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축복이 적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오늘은 이제 이게 열두 아들 중에서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주 원 없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삼가해야 될 것을 배웠다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배워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살았고, 또 그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그큰 축복인지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좀 배우면은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뭘 복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장수, 아주 오래 세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이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자손이 육신적으로 참잘 돼가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그래서 자기 수명 다 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는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이 세상에는 진정한 복이 없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복되시며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거든요. 그 복이 하나님은 복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진정한 어떤 행복을 찾는 것은, 복을 찾는 것은 이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는 것과 같아. 그 바늘이 이제 진정한 축복이라면은. 그런데 건초더미를 뒤졌는데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그큰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 하나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문제는 건초더미 안에 바늘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 땅, 하나님을 등진 그 속에서는 진정한 축복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즘 그 애완견에게도 축복하는 거, 축복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짐승을 위해서도 또 성찬식도 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할때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뭐가 복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한문 보면은 복복자가 이게 보일시 옆에다가 한일자 옆에 밑에 입구자가 있고 밧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자를 잘 보면은 그게 성경 보고 만든 것 같아요. 이게 보일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이 보일시가 들어가면 거의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일시 바로 옆에 한 일자의 입구자지 않습니까? 그 입구는 사람 가리키는 겁니다. 한 사람인데 그 밑에 밭이 있습니다. 밭. 얼른 보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제 복을 얘기를 할때 하나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첫사람 아담을 딱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복 주려고 만들었는데 그 밭전자에 밭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진짜 복이 뭐냐? 옆에 이게 보일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만 진정한 복이 되는데 아무리 에덴 동산 좋은 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배제되면은
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 전체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복 자체가 되시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멀리 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멀리 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만들어 두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멀리 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저희에게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왜 복을 받냐 하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구세주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넘치는 복을 받게 됐을까?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가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하게 축복을 받았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요셉의 다른 형제들하고 도대체 어떤 면에서 달랐는지를 알면은 왜 그가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지 알 수 있고 축복받은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도 이런 종류의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22절 여기에 요셉의 삶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여기에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요셉은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지라고 왜 가지라고 했을까요? 가지는 참 많잖아요. 나무에 보면 가지가 참 많습니까? 여기 왜 요셉을 가지라고 말했냐면은 르우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9장 3절에도 그 르우벤은 권능이 탁월하다. 4절에도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그는 원래 르우벤은 탁월하다 그 말은 상당한 재능을 부여받고 장자로서 좀 아주 특별한 어떤 재능이나 특별한 걸 부여받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요셉은 뭐 탁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은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지는 흔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가지다. 그는 가지라고 한 것은 형제들이 봤을 때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게 특별히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평범했는데 예수님도 오실 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평범한 분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형제들 중에서 특별하게 탁월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는 가진데 다른 형제들보다 왜 그 특별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크기는 외모라든가 타고난 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평범하고 초라하게 보여도 영혼은 지구보다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너는 탁월하다. 탁월했는데 탁월치 못하게 됐잖아요. 요셉은 가진데 아주 무성한 가지가 되고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평범한 가지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는 특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3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자, 활 쏘는 자가, 이게 활 쏘는 자, 이제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그 활의 명수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활 쏘는 자가 그냥 활 쏘는 자가 아니라 화살을 아주 잘 쏘서 쏘다 하면 맞추는 활 명사수죠. 활을 아주 잘 쓰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가 그를 쏘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활을 잘 못 쏘는 사람은 쏘아도 그 사람을 상대방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그러니까 정확히 맞춘 겁니다. 그리고 활의 명수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 그를 학대했다. 그를 쏘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를 아주 번거롭게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쏘아서 맞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강건했고 힘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면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요셉을 맞춘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딱 요약을 하면은 요셉은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복 형제들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이 이복 형제들이니까 보통 그 배다른 그 가정 사람들이 있는 속에 태어나서 자랄 때 가정적으로 알력들을 많이 겪으니까, 특별히 이제 요셉은 이제 야곱의 아들이지만은 그 이제 배다른 어머니들이 속에 태어난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갈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활 쏘는 자들 중에, 활 쏘는 자 중에 가장 여기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인데 그 활 쏘는 자들 중에 첫 번째가 그 요셉의 10명의 형들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냐하면은 야곱이 특별하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형들이 잘못하면은 요셉은 또 아버지한테 해주고 어디로 이제 이렇게 고하니까 미운데 막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 같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화살을 계속 맞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형들에게 정말 그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붙잡아서 구덩이에 쳐놓고 그리고 은 20에 팔아먹을 때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까 그 배반 당한다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이 얼마나, 이건 뭐 화살처럼 탁 꽂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같은 형제인데 같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 속에서 형들이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막 직격탄을 다 맞는 거예요. 그런 미움이라는 화살을 맞고 배반이라는 화살을 맞고, 그리고 이제 팔려갈 때 묶여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시장에 가서, 이집트 노예시장에 가서 팔리는 겁니다. 노예시장에 가서 팔릴 때 그 노예시장에 서 있는 요셉 그 초라한 모습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창피당하고, 이제, 거래가 되는데, 보디발 집에 팔립니다.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이제, 밑바닥부터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도 굉장한 고통 같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노예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던 요셉이 이집트에서 가장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래도 그는 건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교 사회니까, 그 다신교 사회니까 거기에서 우상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 종교가 다른 것 때문에 또 갈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보디발 아내가 요셉 넘어뜨리려고 특별히 그 유혹의 화살을 계속 쏘았을 겁니다. 날마다 그를 번거롭게 했다. 그 유혹의 화살도 받았고. 근데 그거 아주 치명적으로 날린 겁니다. 날마다 번거롭게 했으니까 날마다 화살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됐으니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착고에 차여 있을 때 착고를 차고 있는 것 자체도 이게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죄수들이 그 말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 너가 보디발 아내를 범하려고 해서 이 나쁜 놈아. 너가 인간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 죄수들이 요셉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셉은 여러 가지 면으로 고통을 계속 받았던 겁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이 감옥에서 발이 착고에 상했다고 했습니다.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많이 맞았을 수, 처음에 그냥 착고에 서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이놈하고 있잖아요. 많이 두들기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셉에 대해서 요약하기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괴로움을 많이 당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휘음이라. 여기 활 쏘는 자가 그를 쏘았는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 요셉의 활이 견강하다는 건 요셉의 말이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경우에도 그가 좀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총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화살을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괴롭게 한 10명의 형들에게 화살을 날릴 수가 있는데 안 날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을 괴롭게 한 보디발 아내, 야, 보디발 아내 잡아라 하고 오잖아요. 수비령 내린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은 당했지만은 화살을 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휘음이라. 그는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위협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가 왜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형제들하고 그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요셉을 규정합니다. 49장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옵니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 했습니다. 탁월한 자다. 그러니까 루벤은 탁월하게
지원받았는데 탁월하지 못했고 요셉은 가진데 그는 아주 형제 중에 아주 뛰어난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째서 야곱은 요셉은 어떻게 아주 특별한 축복을 네 아비의 축복이 그리고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가 특별했을까요? 그는 가지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범해 보여도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기를 르우벤은 여기에 갈렙은 민수기 14장 보면은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광야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갈렙에 대해 평가하기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그건 다른 마음과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요셉도 다른 형제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럼 무엇에서 뛰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셉은 평범한 가지에 불과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특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4절을 다시 보면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건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라.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럼 왜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딱 의지하고 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던 거예요. 그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특별하게 꿈을 넣어준 것은 그건 계시입니다. 왜 다른 형제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꿈을 딱 넣어주실까요? 그가 전적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에게 꿈을 넣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서 큰 차이가 나냐 하면은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탁월한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제들을 만나고서도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서 두드러질 필요가 있냐 하면은 믿음에서 두드러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특별한 축복을 받고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믿음에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바로 믿음 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믿음에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있는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 믿음에서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의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서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부유한 사람이 주님 볼 때
귀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그리고 뛰어난 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돈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칭찬하신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의 차이 중에 첫 번째는 믿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특별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종과 헌신에서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가장 순종적이고 누가 가장 헌신적이었습니까? 요셉이 가장 순종적이고 가장 헌신적입니다. 그가 왜 더 순종적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라. 그 전능자의 손길이 함께 하려면은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아가서 7장에 보면은 머리카락에 왕이 머리카락에 매인다는 말씀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긴 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매이고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특별하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동시에 그는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 그 심부름을 하러 갑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헤브론에 있으면서 그 아들들이 양치러 저 멀리 가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고 또 그리고 형들이 갖다 주라고 이제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길을 가는데 헤브론에 출발해서 세겜까지 80km거든요. 근데 세겜에 양치러 갔었는데 어제 가보니까 벌써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24km 더 갔습니다. 104km를 갔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결국은 만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그가 책임감이 굉장히 크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 그렇게 멀리 간 걸 봐서는 이거 하나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그가 정말 특별하게 순종적이고 그가 104km까지 갔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고 그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으니까 그 심부름을 끝까지 해내는 걸 봐서는 그가 굉장히 책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순종과 헌신에서 탁월했던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더 헌신적인 사람이 사용이 되는 것이 맞잖아요. 또한 그가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그런 정직했습니다. 정직해서 탁월합니다. 요셉은 정말 정직했습니다.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있을 때 그 요셉이 형제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하잖아요. 막 형들은 자기 잘못하는 걸 좀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막 형들 잘못할 때마다 그걸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형들이 아버지에게 혼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는 그 바르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형들이 정말 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형들을 혼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형들이 바르게 되기를 정말 원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감옥에 붙잡혀 갔을 때도 그게 고관 대작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하는 꿈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파라오왕 옆에서 이제 아주 굉장히 중책인데 3일 후에 죽을 것을 말씀하는데 죽을 것에 대한 내용인데
꿈 얘기할 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 봐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요셉은 아주 정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식구들이 이집트에 내려올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게 양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파라오 왕 앞에 가면은 왕이 물을 겁니다. 직업이 뭐냐 물을 텐데 처음부터 정직하게 우리는 대대로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양치기입니다 하고 그대로 얘기하라고 부탁하잖아요. 어차피 드러날 일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서도 정직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정직한 거 봐요.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직에서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참그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뭔지 아시죠? 그는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일평생 정직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시기 때문에 정직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성경은 절대 과장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항상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그에 대해서 쭉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 기근피에 이집트 내려갈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그걸 그대로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그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면서 다윗이 그만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 죽이는 걸 있는 그대로 써놓는 거 봐요.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세번 부인한 걸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외식함으로써 바울 사도에게 책망받는 것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그 대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언쟁 벌이고 이게 다툰 것이 심하게 다투 갈라선 것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다 믿었다면 좋은데 믿긴 믿었는데 그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마태복음 28장. Some doubted. 몇 사람이 의심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믿게 해주려면요. 아, 다 믿을 할 텐데. 성경은 정직하게 부활한 걸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 봐요. 그가 다른 형제들하고 또 달랐던 것은 형제들의 과실을 고했다는 말을 봐서는 형제들은 자꾸자꾸 잘못을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악을 특별하게 몰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르우벤도 담대하게 죄를 지었고 시므온도 살인을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죄를 특별히 몰리했던 거예요. 성경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심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 적대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런 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악을 멀리하는 데서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는 태도에서 형제들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불평할 수 있다면 제일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생애 속에 요셉이 불평했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 없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태도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는 태도가 달라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앞세보내시고 이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미리 보내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 섭리를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그런 처신하는 데서 다릅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가장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형제들하고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보여받고 13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 믿고 13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 드라마가 실제로 펼쳐졌고 요셉은 그것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형제들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다. 형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는 믿었고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오랜 후에 이삭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내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요셉은 위대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은 그 자신이 축복을 옮기는 건 못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창세기 48장 찾겠습니다. 48장 17절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어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여기 이제 요셉이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버지 축복받을 때 오른쪽 편에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그 오른쪽 편에 므낫세 장자를 갖다 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차자를 에브라임을 바로 왼쪽에 갖다 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아니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는 거 먼저 축복 에브라임을 크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그게 안만 싫은 거예요. 맏아들이 므낫세니까 므낫세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브라임 먼저 축복하니까 아니 그거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허락 안 했습니다. 나도 안다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20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받을 사람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데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 이건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두 번째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축복은 예수님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은 실패자이고 두 번째는 성공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담 안에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가 안 오는 것처럼 까닭 없는 축복도 없습니다. 축복은 받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았지만은 에브라임이 찾아지만은 더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자에게 축복을 더 주는 겁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의 축복을 더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데 요셉은 특별한 축복을 받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어떤 축복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복이는 복이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걸 상술한 것이 이제 신명기 33장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예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종수리 말지로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여기에 이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요셉이 받은 복이 뭔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셉은 일상생활에 대한 축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13절에 신명기 33장 13절 요셉에 대한 일러서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의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양이 결실케 합니다. 태음 달은 자라게 하죠. 달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예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러니까 일상사 모든 것에 축복을 내리는데 적절할 때 이슬이 내리고 아래 땅에 물도 풍부하고 달과 태양이 작용해서 적절하게 풍성 결실 있게 하고 만사에 축복을 하는 있는데 창세기 49장에서도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 복을 받도록 그러니까 일상 모든 일에서 복을 받는다. 만사가 형통하는 복, 일상 삶 속에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세에서도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 복을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세에서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금세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일상생활에 일상의 삶 속에서 받는 복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복을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16절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 땅의 보물이라는 것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겪어가는 과정에서 땅에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금세에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들을 그런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신령한 육신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이 신령한 더 큰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16절,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 말지로다.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복, 이게 무슨 복일까요?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한 복, 이 복은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을 건지기를 원했는데 그 불발탄이 됐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걸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집트에 보내서 출애굽이라는 아주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이 가시나무 떨기는 그 당시에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초라한 교회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아주 수백 년 동안 고난의 불을 통과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고 또 다르게 보면은 시련의 불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불타지 않고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 주님은 백향목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 떨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것 봐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 떨기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정말 비참하게 그 고통 중에 있는 모습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요셉도 아버지 사랑받던 아들인데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서 착고에 처해서 비참하게 감옥에 있는데 그 가장 초라한 그 당대에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인데 정말 가시나무 떨기 같이 초라한데 그게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요셉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 즉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7년 흉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가 나타나셨을까요?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신 자의 그 은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노여움에서 구원이 되고 구덩이에 내려갔지만 거기에서 건진받고 보디발 아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구원됐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거기에서도 구원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7년 풍년에서 이집트와 고대 근동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아주 크게 사용됐으니까 이 은혜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육신적으로 도움받는 그 축복도 축복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축복은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형의 낯을 피해서 요셉이 이제 도망갈 때 돌베개 보고 잠이 듭니다. 가장 쓸쓸하고 힘들 때인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도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받는 이유는 사닥다리의 근거에 축복받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예수님 통해서 축복받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떨기도 그 초라한 가시나무 떨기가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인 동시에 초라한 성육신의 모습인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초라한 성육신하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있는 그분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고 그는 삶 속에서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계속 건져주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참 놀라운 것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그 축복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 에베소서 읽어보면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7절에 말한 대로 죄를 사함 받는 복. 죄를 사함 받았다. 그리고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을 인정받았다.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된 것이 복이고 천국을 상속하게 된 것이 복이고 교회 일원이 된 것이 복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복이고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치루어서 영적인 전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구원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또한 무슨 복을 받았냐 하면은 창세기 4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너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느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은 전능자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내 하나님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일생을 살았다. 이것만큼 복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기백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전능자의 손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한번 대조적인 내용 봅시다. 시편 52편 52편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 도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 에돔인 도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 도액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고 전능자의 손에 힘입어서 힘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았다. 전능하신 분의 도움을 입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요셉은 죽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건져주는 구원을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것이 정말 복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복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것도 복인데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복을 또한 받았던 거예요. 창세기 여기 성경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종술에 임할지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여기에 17절에 그는 요셉은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뿔은 뭘 가리키는 게 아시죠? 여기 첫 송아지 같았다. 그리고 요셉은 그 뿔이 있는데 뿔은 힘을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뿔이 있는데 이 뿔이 보통 뿔이 아니라 송아지인데 뿔이 있는데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게 특별한 뿔입니다. 아니, 송아지가
뿔이 들소의 뿔 같으면요. 들소가 얼마나 뿔이 크고 힘이 있는데 평범한 사람인 요셉에게 들소 같은 뿔이 있었다. 그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님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그러죠.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했는데 일곱 뿔은 힘입니다. 일곱이니까 전능, 일곱 눈은 전지 다 보는 거고 이제 또 성령의 그림자도 되는데요. 뿔이 예수님은 일곱이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여기 요셉은 추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에게도 뿔이 있는데 들소의 뿔 같아. 특별한 뿔입니다.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이 힘을 가리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뿔을 다 잘랐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막 뿔을 철각해 녹각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은 뿔이 아주 힘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무능력하게 되는 것을 그 뿔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먼저 찾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예레미야 애가 2장 3절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람같이 야곱을 자르셨도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능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뿔을 다 잘라버리니까 완전히 무능하고 힘이 없으니까 바벨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뿔을 아주 힘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 13절. 1295페이지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각케 하며 내 굽을 녹각케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때는 내가 내 뿔을 철각케 할 것이다. 아주 강한 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명기 33장 이걸 자세히 보면은 17절에 신명기 33장 17절에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성경에서 소는 보통 일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그룹 천사도 발바닥이 송아지 발바닥 같아 그랬죠. 그런데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수송아지 같은데 그 뿔이 있는데 그 뿔이 보통 뿔이 아니라 일반 사람 뿔하고 다르잖아요. 들소의 뿔 같도다. 그리고 요셉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특이한 힘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17년 동안 형제지간하고 살면 이복 형제하고 살면서 그렇게 시기수를 계속 받고 하면은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걸 능득히 이기는 힘이 있잖아요. 왜? 신앙 때문에. 신앙이 뿔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렇게 유혹을 받으면서도 그걸 다 이기는 힘이 있는 거 봐요. 그리고 감옥에 내려가서도 거기에서 아이고 내 신세 하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계속 아주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감옥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감옥에서 나와서도 얼마나 그가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는데 그 뿔이 특별한 뿔이다. 그는 특별한 힘이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는 전능자의 손을 힘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것으로 들이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리니. 요셉은 자기 대적을 다 이겼습니다. 요셉은 당대에도 애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이름을 빛나게 만들었고, 전 세계에 하나님 이름을 빛나게 만들고, 지금도 땅끝까지 지금도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잖아요. 그는 특이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창세기 49장 찾겠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은 특이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가지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리고 그는 샘 곁에 있는 나무와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성한 가지가 되고, 가지가 담을 넘어서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고, 그는 땅끝까지 이른다. 그래서 요셉은 죽었지만은 요셉은 그 당대에도 큰 영향 미치고, 그의 유언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도 그가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성경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 속에 수시로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요셉. 요셉은 지금도 대적자를 이기고 지금도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구원받는 복도 없고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도 없고, 그가 그 당대에도 주변 사람에게 그 당대에도 7년 흉년에서 그 고대 건동을 구원하고 지금도 영향력을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는 또 무슨 복을 받냐 하면은 신명기, 여기 신명기 33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여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요셉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야곱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만만이여 므낫세의 천천이라. 그런데 둘 다 특별하게 복을 받습니다. 그는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장자 명분 얻고 장자는 두 배 축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 통해서 지파가 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둘이 되는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21장 찾겠습니다. 21장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 장자는 두 몫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은 죄를 지어서 장자 명분 빼앗겨서
요셉이 장자 명분을 받게 되고 요셉 때문에 아들 둘이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그게 자녀와도 관계가 됩니다. 롯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니까 소돔 고모라 불탈 때 그가 딸들과 같이 나오지만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게 해서 무압과 암몬 사람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했다면은 그 자녀가 얼마나 그 훌륭하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간이 잘못하니까 아간 집이 같이 망하잖아요.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사자굴 들어갈 때 참소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한꺼번에 같이 그냥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가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함으로써 그 자손이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거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자손을 항상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찾겠습니다. 37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종기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타적으로 살아가면은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잠언 11장 찾겠습니다. 11장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 그 의인뿐 아니라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의인의 자손을 주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12장 7절 악인의 집은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리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인뿐 아니라 의인의 집은 집안의 사람 가리키는 겁니다. 의인의 집은 서 있을 것이다. 14장 26절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녀들을 계속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노아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노아에게 너와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 들어가라. 창세기 7장 1절 노아뿐 아니라 노아 집안 식구가 같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 사무엘 19장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되었을 때 그게 이제 바르실레가 정말 그 다윗을 크게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김함이 축복받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4장 보면 왕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왕의 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예수님 고쳐주시니까 그와 그 신하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고 돼, 다 믿었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확실한 신앙 가지면은 그 집안이 같이 복받는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피를 너무 많이 쏟으셨기 때문에 제대로 못 집니다. 계속 쓰러지고 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고넬료와 그 집안과 친족이 같이 구원받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집안과 관계가 됩니다.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루디아 집안 전체가 다 믿고 그리고 필리포 간수장이가 구원받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구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경에서
그 사람뿐 아니라 집을 계속 거론하거든요. 성경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보전에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걸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모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를 자주 유쾌케 하고 힘을 북돋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주님 원컨대 오네시모로뿐 아니라 그 사람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가정이 특별하게 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는 스데바나의 집, 그 집안은 성도 섬기급 작정했다. 가정을 개방하고,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 그 사람뿐 아니라 집안 자체가 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 레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레갑 자손은 선조 요나답의 유언을 그대로 잘 지키는 거 봐요. 요나답이 신앙생활 잘해서 레갑 자손이 영원한 축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일상사 속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경험하고, 구원의 복도 경험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것도 복이고, 또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도 복이고, 또 자기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또한 여기서 먼저 여기 창세기 다시 봅시다. 창세기 49장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5절에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복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상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그리고 전복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구약시대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하게 축복해 주신 것이 신약시대 때는 신령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스라엘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49장하고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죠. 위로 하늘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원천의 복은 땅 아래에 저장한 물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복을.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신약시대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 그리고 이슬의 복을 말합니다. 아래로 원천의 복, 그 물의 복을,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의 복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전복이의 복, 태의 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인 것을 축복해 줌으로써 신약시대에 신령한 축복의 그림자가 또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왜 여기에 위로 하늘의 복, 하늘의 이슬의 복,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왜 독이 이슬이 뭔 그렇게 보물일까요? 신명기 33장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힌 이슬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설이 성경에 특별히 은혜와도 관계가 많이 됩니다. 자, 잠언 19장 찾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위의 이슬 같은지라. 그러니까 은혜는 이슬과 같아. 호세아 14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아.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은 기본적인 개념이 은혜를 가르칩니다. 은혜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27장에 그 에서가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땅에 기름짐과 관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늘 이슬과 관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자기 힘을 믿고 살 것이다. 그래, 이슬은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신약시대 때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위에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호세아 14장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그 이슬이 쫙 내려오면 이슬이 보이지 않게 영입이시는 것처럼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 원천인 복음, 원천의 복음 물의 복인데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은 생명입니다. 그 물이 끊이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물이 보통 성령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 속에는, 요셉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물이 흘렀다는 것이 뭡니까? 신약 시대 때.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역사가 계속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물이 도대체 뭐냐? 물은 그의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은 이것만큼 좋은 복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요셉의 삶 속에는 하늘에서부터 삶 속에서도 이슬이 계속 내려오고 물이 항상 풍부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때도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성령이 강처럼 흐르는 겁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리고 전복이의 복과 태의 복일 것이다. 이게 뭡니까? 탄생. 구약시대 때 이 자식을 못 낳으면 이스라엘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태어나고 자식이 잘 자라는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영적인 탄생이 많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 역사하는 곳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 탄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한 대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 달라 하면 뱀 줄 자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전갈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느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떡을 주듯이 생명의 떡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선 주듯이, 생선은 사람의 그림자 되지 않습니까? 생선 주듯이, 아, 하나님께 잡을 바치는 헌신이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을 주듯이 알에서는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탄생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삶을 통해서 뭘 입증해 주냐 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을 입증해 준 겁니다.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있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 그것을 확실하게 삶을 통해서 입증해 보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셹은 생애 속에서 돌이켜봤을 때, 아, 로마서 8장 28절은 진짜다. 내 인생에서 이복 형제들을 내 인생에서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팔려가는 것도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내려가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17살 나이에 이집트에 내려간 것도 다 이유가 있었고, 인생 돌이켜보니까 이게 다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고 삶 속에서 이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요셉은 생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현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았고, 은 20에 팔려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은 30에 팔려가고, 그리고 요셉은 정말 이집트 감옥까지 내려갔는데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예수님도 묻은 말을 놔뒀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이 건진받은 것을 예수님도 건진받았고, 그리고 요셉이 구원 고대 근동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으니까, 구원하시는 분이 됐으니까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 생애에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는 여기 이제 창세기하고 신명기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복이 도대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생각하는 복은 다릅니다. 진짜 복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초라할지라, 가지같이 초라할지라도 사람이 훌륭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사실은 복인 거예요. 요셉은 그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자손까지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 복이냐 하면은 우리가 초라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것이야말로 복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